충북 경찰이 총선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하고 현역 의원을 포함한 5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인 다음 달 10일까지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청주 상당에 출마했던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 도당위원장. 총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2명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440만 원을 지급해 당시 회계 책임자와 함께 고발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 만에 회계 책임자와 돈을 받은 봉사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서 위원장은 직접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혐의로 불송치했습니다. 앞서 맞상대였던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 캠프의 선거 사무장도 지난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현직 보좌관인 당시 사무장은 지난 2월 선거운동원 12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30만 원 정도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자까지 당선이 취소돼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선거 사무장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선자는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낙선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충북경찰이 입건한 22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은 모두 72건에 135명. 이 가운데 53명을 검찰에 송치하며 선거사범 처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재산을 축소신고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청주 상당 공천이 전격 취소된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도 포함됐습니다. 현재까지 8명을 기소한 검찰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